안녕하세요, 배팔고입니다. 오늘은 좀 새벽 일찍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느그장 그린다고 좀 늦게 도착했네요. 자, 제 인생에 어디 가든 피딩 타임이랑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딩 타임을 좀 보려고 아침 일찍 나왔고 좀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 응? 장화까지 신고 들어왔습니다. 피딩 타임을 보러 들어왔긴 했는데 막상 피딩 타임을 제가 즐길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피딩 타임을 즐기러 왔긴 했지만 모기들에게 피딩 타임을 오히려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버텨볼 때까지 좀 버텨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철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부터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 이제 마름이 많이 올라오고 떼짱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는 떼짱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름이 많이 올라온 포인트고, 타부터로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 좀 플라이 어택하는 순간을 좀 영상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위를 둘러봐도 이게 제 키만큼 이상 자랐기 때문에 영상에 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대로 어쩌겠습니까. 처음에는 풀로고 바로 갑니다. 가시죠. 가자. 피딩 타이밍을 보러 왔는데 모기한테 어마어마하게 피딩을 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가 많이 짧아졌긴 했네요. 와, 진짜. 이거 근데 스피닝 빅브레라로 하면 먹을 것 같아요. 아까 플로그에 반응은 있었는데 작은 애라 그런지 못 먹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물에 뜨는 거니까 스테이도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먹기 좋은 사이즈라서 짜치도 나올 것 같은 거. 미니 브렐라. 정확하게 이름은 빅브렐라 미니라고 나와 있긴 해. 정확하게는 빅브렐라 미니라고 적혀 있어. 뭐 여기서는 워킹 도둑이나 뭐 이런 건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아쉬운 대로 뭐 건져내는 건 둘째 치고 반응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곳곳에서 플라이 어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영상에는 뭐 안 잡혔겠지만 당연히 그 쫓아오는 거 있죠? 물살을 싹 일으키면서 싹 쫓아오는 거 보였거든요. 쪼꼬미 첫 번째 귀여운 타버터에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큰 거 뭐 끄집어내는 거는 좀 빡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재미를 위해서 반응 좋다. 일단 사이즈가 좀 작지만 마름위로 타버터를 치다가 포켓 쪽 있죠, 좀 구멍 있는 쪽, 거기서 스테이를 해주면 어김없이 때려버리네. 뭐 이런 걸로 좋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타부터에 반응을 해주고 있다니까 꼭 섀도우로만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20도 안 되는 일자. 나는 이 갈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 몰랐어. 원래 가슴 마운트를 착용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안 보여. 요밖에 안 보여. 딱 쫓아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나 흥분했어. 방금 진짜 플라이 어택을 했는데 이런 놈 잡고 계속 좋아하는 자신이
너무 좋습니다. 어김없이 버징을 치다가 스틸을 하면 팍 먹어주네요. 이번에는 블루길이 타모토를 덮쳤어. 조기 퇴근할 것 같아요. 입이 쪼만해갖고 바늘 빼기가 너무 싫어. 계속 빅브렐라 미니 타보토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이 시간에 얼마나 갈지는 또 모르겠네요. 역시 오늘 또 일단 어김없이 해가 뜨니까 또 반응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엑스 낚시의 꽃 버징 쫓아오는 눈맛이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야이씨. 지금 28분 만에 일단 5마리 채웠습니다. 그나마 이때까지 잡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가 아닐까. 여기서 큰 놈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오늘 콘텐츠는 그냥 타보터 낚시인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프로그 뭐 지금 떼짱이 그 마름이 군데군데 있어갖고 스틱 베이트 이런 거는 지금 못 써봤지만 프로그 버징 섀도우 보면은 뭐 반응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걸로 지금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해가 떠오르고 나니까 빠르게 감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감아주면서 스틱 요때가 반응을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한 시간 다 돼가네요. 확실히 해가 뜨고 나니까 반응이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슬슬 바람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반응은 없네요. 이번 시간에는 빅브렐라 미니 이걸로 버징 아닌 버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빅브렐라는 저번 영상에도 올렸듯이 플로팅 되는 몸이기 때문에 버징을 하다가 포켓 사이에 스틸을 해주니까 반응을 많이 해줬네요. 빅브렐라 미니 사이즈 선별은 뭐 당연히 이제 웜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래도 플라이 어택 하는 것을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